김정원 중구청장이 영종 국제도시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김정원 중구청장과 배준영 국회의원, 영종 국제도시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영종 국제도시의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장 큰 현안으로 학교 설립을 꼽았습니다. 김청장은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천시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